이렇게 답변하시는 겁니다. 정희, 오경표, 김대중 교육님 세 분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부산의
정치적인 대세동력을 가진 남자와 그 정치불명의 어떤 남자 사이에 일어난 얘기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네, 한국 웹툰이 원작인데 처음에 이 작품을 어떻게 시작을 하셨는지 감독님께 먼저 한번 여쭤보시겠습니다.
시작되는 사인이 감독님의 아이디어라고 제가 알고 거기에 되게 상당한 매력을 느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 역시도 장프로 배우가 있던 것처럼 정말 신선하고 다채로운 어떤 시나리오의 매력을 느꼈고 하면서도 재미있었지만 제가 봤는데 1, 2, 3분 봤는데 제가 있지만 네, 재밌습니다. 네, 실제로 보시면 러브레가 아닌 게 정말 우린 코믹감이 너무 재밌어요. 그리고 이게 전체를 다 봐야지 알 수 있는 얘기긴 하지만 극장에서 상황을 보는 것도 또 다른 의미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감독님께도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싶은데 일본은 워낙에 만화 원작, 그 만화 원작을 영상화하는 게 많잖아요. 근데 이번 작품에서 좀 다르게 시도하신 것 같다면, 그리고 미국의 코믹스를 영화화하거나, 그리고 일본의 만화를 영화화하거나, 그리고 한국의 웹툰을 이렇게 이번에 제주로 하는 거에 차이가 있으셨는지 궁금합니다. 수만민 감독이가 그 공부와 지구기 덕분에 대화가
아무래도 가장 어려운 부분은 CG가 많다 보니까 연기할 때 이제 조금 더 스스로 상상의 나래를 펼치면서 연기를 하는 그 과정들이 조금 쉽지 않아서 이게 과연 모니터를 딱 보면은 제 연기에 뭔가 자신이 없고 잘못하고 있는 거 뭔가 두려웠는데 그래도 이제 감독님을 믿고 갈 수 있었어요. 뭐 CG 퀄리티도 너무 잘 감독님께서 잘 알려주셔가지고 좋았어요. 되게 좋았어요. 이 커넥팅팀의 컨셉을 좀 써먹은 것 같은데요. 실제로 보시면 지금 말씀드린 무색한 사실적인 얘기를 확인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진석도 같은 노경호 배우님께도 질문 드리고 싶은데 최근에 이제 645 같은 영화에서 매우 코믹한 옷을 보여주셨잖아요. 근데 그걸 생각하면 되게 엄청 큰 역할인데 역할에 대한 짧은 소개와 함께 표현하는 또 맛을 나누고 좀 힘들었던 것 같고 사실 육체적인 표현도 좀 필요한 역할이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이번에 오진소재라는 인물은 굉장히 잔혹하고 스스럼 없이 사람을 해할 수 있는 인물이에요. 감정이 많이 결여되어 있고 그렇지만 우리가 흔히 아는 어떤 사이코패스나 소시오패스에 가깝기보다는 조금 더 다른 성향의 인물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645와는 굉장히 많이 다른 모습일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저 배우 스스로의 포부도 약간 캐릭터 연기를 하는 것을 즐겨하고 바꾸고 계속 그렇게 연기하고 싶기 때문에 이미지나는 시즌을 보시는 분들이 좀 즐겨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마 보시면 또 새로운 모습을 마주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사실 이번 배우님은 좀 친근하고 육사업처럼 재밌고 이런 역할들이 훨씬 더 우리에게 가능이 되어 있는데 이번 영화 보시면, 이번 시리즈 보시면 스펙트리가 얼마나 많게 얘기를 하시는지도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랑이요 맞추는 죄송합니다. 이시아님께 네, 제가 이런 무대를 그렇게 많이 보지 않았어서 이렇게 변했어요. 제가 김혜진 선생님께 질문 드리면 이란이라는 역할이 사실은 원작이랑 가장 많이 다를 것 같고 이 작품 전체에서 동일의 연습을 지고 있는 것 같은데 또 역할이라는 짧은 설명과 함께 이번 작품 하시면서 좀 현장에서 재밌었던 일이나 여러 에피소드가 있다면 좀 짧게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어떻게 보면 표현이 센 영화들이 현장 분위기는 너무 훨씬 좋은 것 같아요.
근데 이번 행사부터 하나 특이한 독특한 게 감독님이 이제 일본 분이시니까 의사소통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우리 회사에서 연기 리액션을 어떻게 하셨는지도 궁금합니다. 감독님께 먼저 여쭤보고 싶어요.
이거는 박수 한번 크게 부탁드립니다. 그냥 비행기 평정이 지금 좋은 사람들 그리고 재밌는 분들이 저는 좋은 영화 만났다고 생각해요. 결과물도 따라왔다고 생각하고 지금 짧게만 대답 나눠봐도 한참 분위기가 어땠는지 어느 정도 느낌이 오는 것 같습니다. 공부병에게 다른 분들 말씀도 많이 해주셨다면 정행비용님 말씀도 한번 해주신다면 두 분은 호흡을 또 계속 맞추고 이번 작품에서 다시 한번 더 맞췄잖아요. 그리고 이번 작품에서는 제가 이부까지밖에 못 봤지만 사실상 거의 연결도 있고 육체적인 대결도 있을 텐데 두 분 이번에 함께 하시면서 어떤 이렇게 호흡이라든지 아까 제가 질문드려도 되나 싶으면 그런 재미를 주셨을지 이런 게 있으시다면 이제 경수 배우랑은 DP에서 처음 호흡을 맞췄는데 그 되게 짧은 호흡이었어요. 되게 짧은 순간이었고 짧은 호흡이었는데 되게 재미있었던 그리고 같이 만들어간다는 느낌을 강하게 받았어요. 그 이후에 이제 캐릭터가 등을 하게 되면서 또 같이 연기하고 싶다 이 생각이 가장 크게 들었던 배우였고 이 이제 진섭이라는 캐릭터를 어떻게 가장 잘 표현할 수 있는 사람이 일본으로 떠올랐던 연기를 다시 하고 싶어요. 마니아다르까지 저는 현장에서 그대로 들어왔어요. 너무 서로 배려해주면서 공포 같은 경우 현장에 계신 스태프들 잘 챙기고 되게 역할 자체가 어둡고 어떻게 보면 냉소적이고 힘든 역할일 수 있는데 그런 캐릭터를 연기하다 보면 이제 현장에서 막 이렇게 혼자만의 시간을 갖고 그런 와중에 이제 주변 스태프분들을 챙기는 모습들이 저는 되게 감동이었고 그리고 한참 코로나가 되게 심할 때였는데 저는 지금도 기억나요. 그때 저희 의상 팀장님이 몸이 안 좋으셨는데 경프가 딱 그걸 들쳐서 거의 응급실까지 그렇게 두 분을 챙겼던 제가 기억이 있어요. 그래서 참 좋은 배우이지만 좋은 사람이고 그때 느꼈어요. 뭐, 재밌는 일을 하기보다는 제 기억에 되게 선명하게 남았던 제 기억이 있어요. 이런 미담을 그냥 크게 넓게 넓게 말씀해 주셔도 되는데 미담 과사는 다 촌스럽게 감독님께도 질문을 하나 더 드리면 사실은 굉장히 그로테스크한 모자라든지 아니면 신나는 유머 같은 게 감독님의 인장 같은 스타일이신데 이번 작품에서는 좀 다르게 어떻게 표현될지가 궁금합니다. 그 부분에 대한 설명을 좀 추가해 주실 수 있다면 신기한 에너지 물론 이제 훈수가 똑같은 특수한 능력을 가진 그런 캐릭터이긴 하지만 마음속
또 희망을 新しい
映画夏休みのシリーズの楽しみ方ということで、を体験してもらえればと思います。今日はありがとうございました。네 번째 순서대로 왼쪽 가운데로